48과 문장 쓰기입니다. 자, 우리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키포인트 이거였어요. It takes 혹은 took 과거면은 미래면 will take죠? 네. 그 다음에 사람은 뭐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시간, to 부정사. 이게 기본이라겠죠? 이거 의문문을 만들면 어떻게 한다? How long does 혹은 did 혹은 will it take 사람, 투부정사. 그쵸? 이게 기본 어순이라고 했어요. 요거만 머릿속에 있으면 되게 쉬워요. It take 사람 시간, 뭐. 얼마나 걸리냐, 의문문 첫 번째. How long, 이거는 평소죠? 과거 아니죠, 그쵸? Does 정 How long does it take?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투부정사. 비행기로. To fly죠? 어디부터? From 서울부터? 어디까지? To 부산까지. 됐죠? How long does it take to fly from Seoul to Busan? 두 번째, 비행기로 서울, 부산, 1시간 걸립니다. 자, 평소죠? It takes,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시간, an hour, to 부정사, to fly. 어디부터? From Seoul to Busan. 그쵸? 기차로 대전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How long? 의문문. 자, 평소니까 does죠? How long does it take? 기차로입니다. By train. From 대전 to 부산. 그러니까, 자, 30분 걸립니다. 평소에요. It takes. 사람 없죠? 시간. 2 hours and 30 minutes. 그쵸? 기차로. By train. From 대전 to 부산. 네. 배로 대서양을 건너는데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그쵸? How long? 평소에요. Does it take? 배로. By ship? 뭐 하는데? To cross. The Atlantic을요, 그쵸? 그러니까 21일 걸린대요. It takes. 사람 없습니다. 시간 20 days. To cross 하는데, 그쵸? 뭘로? By ship으로. 그쵸? 뭐를, 그니까, by ship은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부사고니까. The Atlantic. 뭐, 쓰면 되겠다. 예. 일곱 번째. 시청에서 대전역까지 지하철로 얼마나 걸리나요? 그랬어요. 자, 얼마나 걸리나요? 평소니까. How long does it take? 그쵸? How long does it take? 자, 지하철로. By subway. From the city hall에서. to 대전 스테이션. 그쵸? 예, 뭐 메트로도 지하철의 의미니까. 네, 근데 서브웨이 많이 써요. 네. 여덟 번째. 시청에서 대전역까지 지하철 30분 걸린대요. It takes 30 minutes by subway from city hall to 대전 스테이션. 그쵸? 오믈렛을 요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거네요. 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It didn't take a long time. 그쵸? 이렇게 했죠? 부정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To cook 하는데, 뭘 cook 해요? Omelette. 그쵸? 그쵸? 그 다음에, 그 컴퓨터를 고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미래네요? It will not이죠? 그 won't, 그쵸? It won't take a long time. 그쵸?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래요. 뭐 하는데? To fix 하는데, 혹은 repair 하는데, 뭐를요? The computer를, 그쵸? 그 컴퓨터를. 내가 그 책을 읽는데 3일 걸렸습니다. 과거네요. It took 3 days. 사람, 시간. me, 나 있죠? to 부정사, to read 하는데. 뭘? the book을요. 그 책. 그렇죠? 네. 성우가 검사가 되는데 10년이 걸릴 거래요. 자, 걸릴 거래. 미래죠? It will take. 사람, 성우, 시간. 10 years. to 부정사. to be a prosecutor. 검사 영어로 prosecutor. 따라하시죠. prosecutor. Prosecutor.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홈플러스 가실 때 한번 검찰청하고 법원 그 보시라고 에스컬레이터 그 무빙 타실 때, 예. 13번. 시영이가 디자이너가 되는데 5년 걸릴 거래요. It will take 사람 시영 시간 5 years 뭐 하는데 to be a designer. 그렇죠? 14번째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걸 배웠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미래네요. 그렇죠? How long will it take? 누가? 미가 뭐 하는데 to learn 배우는데 뭘 배워요? to drive 운전하는 걸. 그쵸? 당신이 그 직업을 얻는데 오래 걸렸습니까? 의문문이에요. 과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래 걸렸냐? Did it take? 그쵸? Yes, no잖아요. Did it take a long time? 오래 걸렸습니까? 누가? You가 to get the job. 그 직업을 얻는데.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집으로 걸어오는데 3시간이 걸렸대요. It 과거예요. Took 사람 us 시간 3 hours to walk home. 그쵸? 진호가 영어를 배웠는데 10년이 걸렸대요. 과거죠? 네, it took 사람 진호 시간 10 years 투부정사 to learn 하는데 뭘 learn해요? English를. 그쵸? 그냥 배워요. 뭘 배워? 뭘 자리잖아요. 뭘 자리에 명사밖에 못 온다고 했죠? English죠. 그쵸? 네. 한국에서 박사가 됐는데 8년이 걸린대요. 평소죠? It takes 사람. 없죠? 시간. 8 years. 뭐? To be a doctor. 그쵸? 용철이가 바보가 됐는데 5초가 걸렸대요. 과거입니다. It took 사람 시간 5초 세컨드입니다. 5 seconds to be stupid. To be an idiot. 하늘이가 남자가 된석 달이 걸렸대요. It 과거죠? took 사람 하늘 시간 3 months to be a man. 네. 이렇게 쓸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it take 사람 시간 to 부정사만 기억하시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설명 마치겠습니다.